소총 소리들을 들어야 돼서. 요거 요거. 네. 하는 거예요? 네. 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솔물입니다. 교육장인데 이게 신경이 쓰여서 쾅쾅거리니 플로어힌지라는 이 바닥에 있는 거를 속도를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. 이 루합이 다 터졌으면 안 되고요. 가능하면 잡힐 겁니다. 한번 뜯어볼게요. 네, 이 플로어힌지 피트가 여기 뒤쪽에 네 개가 지금 박혀 있는데 풀르기가 조금 쉬울 것 같아요. 왜 먼지도 안 들어가서 아구를 맞추고 쉽게 할 수가 있죠. 네, 이걸 간단히 뺄 수가 있는데 요거하고 요 구석에 있는 건 지금 좀 힘들어요. 그냥 하면은 나사선이 마모되니까 이 안에 있는 먼지를 조금 제거를 해줘야 돼. 한번 풀어볼게요. 꾹 눌러주시고 살짝 약하면 드라이어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지그시 눌러서 안 풀려. 얘를 좀 뿌려주고, 얘를 좀 뿌려주고, 망치를 좀 탁탁 쳐주고, 이제 한번, 오케이. 이게 돌아가면, 빨리 하려면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해서, 아, 찌들었어요. 두 개 풀었고, 걸리네. 딱 그러면 된 것 같아요. 오케이. 네, 됐습니다. 나사들을 풀어낼 때는 나사산이 뭉그러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풀어야 돼요. 뚜껑을 열면 실리콘. 갈아야 되겠다.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. 찌들었어 완전히. 안 되는 거는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. 유튜브 영상 900개 최초로 패하는 영상이 많았는데 안 됩니다. 물론 이거를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전 영상에 있으니까 링크 한번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 보시고요. 속도 조절은 원래 이걸로 하는 거예요. 이걸로 하는 건데 안 돼. 찌더라고.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. 교체하는 영상 그 링크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요. 이 문은 지금 일반 상가에 있는 문보다 커요. 8500번 플로어힌지를 8300번을 많이 다는데 상가에 문들 있죠. 얘네들이 보통 한 80kg 100kg 안 돼요. 근데 얘는 100kg가 지금 넘어가요. 그래서 8500번을 써줘야 돼요. 8500번은 150kg까지 하중을 견뎌요. 그래서 이런 큰 문에는 8500번, 8300번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8300번을 달았다가는 얼마 안 가서 또 망가지니까 문의 크기에 그 다음에 중량에 무게에 따라서
이걸 나눠서 설치하시면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. 왜 교체 안 하세요? 교체요? 먼저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.